모델 같아. 안녕하세요, 유현철입니다. 이혼한 지 5년 차입니다. 그 현철 돌싱어에서 현철이 형하고 네, 만나고 있고요. 네, 뭐 그래도 지금 이렇게 운전 지금 열심히 운전 중이셔가지고 어디서 청주? 네, 청주. 네, 청주. 가지고 파주 저는 파주요. 네. 청주, 파주. 네, 네. 그렇게 지금 1년을 만났습니다. 한 180kg? 아니, 159kg? 정확하시네. 저는 그냥 회사원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저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9살, 8살이요. 9살. 네, 누나가 9살, 동생이 8살이요. 네. 보통은 자녀들하고 데이트를 하는 주는 어느 정도 되세요? 오빠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아이가 면접을 2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제외하고 뭐 이렇게 따지자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그렇게 같이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아빠가 이모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 앞에서 사랑한다는 얘기도 하고요. 다 해요. 다 오픈해요. 네, 다 오픈해요. 저희 아들은 저는 애기한테 먼저 얘기를 해놨어서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알리고 나가신 거죠? 네, 저는 아이가 같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누굴 만나러 간다기보단 그냥 딱 하나였어요. 재혼 상대를 찾으러 나간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네. 목표였구나. 연애보다 네. 재혼.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얘기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슬기 저희 집에서 자고 간 적 있고요. 저도 어머니랑 식사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부모님들이 괜히 데리고 왔겠어라는 생각을 하겠죠. 네. 막 이제 날짜가 잡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상견례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남의 입에 오르면 안 되잖아. 또 한 번 오르면 또 그게 제일 걱정. 오히려 자랑을 해야 되잖아. 그치? 눈치를 왜 봐? 눈치 보인다. 아니 눈치를 왜 보냐? 너네들 재혼해서도 지금만한 어떻게 관계가 안 좋은 게 더 많거든. 아,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가 궁금해. 궁금해.